오늘 난 12시 40분쯤 보령시 주교면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이 남성은 1km 떨어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 울타리를 친뒤 멈춰 섰고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.118%로 확인됐습니다.